달라진 거는 이제 방송의 방향성이죠. 네. 저는 더 이상 게임 방송을 하지 않을 겁니다. 그건 이제 그 얘기부터는 조매령 유튜브에 가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. 저희 안녕하세요. 조배력입니다. 안녕하세요. 조랑호입니다. 오늘은 2016년 12월 31일입니다. 벌써 1년이 지났네요. 그러게요. 조랭몬 씨는 어떤 한 해를 보내셨나요? 연애, 일, 인생, 연애, 일, 직업, 인생. 모두 잡은 그런 한 해였죠. 아, 거의 거의 성공한 한 해셨네요. 병신년이라는 그죠. 연립값에 맞게. 본인의 해, 제가 저번 영상에, 2015년도 맞아요. 연말 영상에, 2016년은 조랭모님의 해다. 병신년의 해다. 라고 거듭 강조를 했는데요. 정말 병신년의 해였네요. 이 병신년. 개 같은 놈. 감사해요. 전 지금도 이 새벽 1시 45분에 네. 청자분들이 주신 따스한 후원으로 네. 유. 족발을 시켜 먹고 있어요. 성공한 인생이네요. 네. 지금 현재 조랭모님 방송을 시청하는 사람 수만 봐도, 이 1년 사이에, 지금 거의 2,000명이 넘어가고 있죠? 네. 1년 사이에 이 엄청난 허언증으로, 느꼈나요? 네. 아무튼 간에 광고계 발전을 하신 거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. 네, 아 제가 그래요. 참 그렇네요. 그리고 네. 제가 이사를 했는데 네. 엄마한테도 네. 직업으로 하는 걸 허락받고 네. 죄송한데 말좀 빨리 이제 해주시죠. 답답해 뒤질 것 같아요. 영상 길어야 네. 광고 수익 많다고 입진 봐봐. 완전 상업적으로 변해버렸어. 거의 라라랜드급이네요. 조랭모님이 존 레전드. 그게 뭐야? 라라랜드 안 보셨어요? 저도 사실 안 봤어요. 하여튼 금전적으로도 완전 독립을 하고 네. 그 돈으로 지금 혼자 자취방도 구해가지고 네. 보증금이고 월세고 뭐다 내면서 네. 홀로서기를 성공했습니다. 여러 군데. 박수. 아, 여러분 진짜 이렇게 잘 키운 봄 하나 부럽지 않습니다. 개소리 하지 마세요. 거듭 강조 말씀드리지만 네 보험은 네 유튜브. 와, 팔로워가 9,000명이 넘네. 야, 진짜 대기업이네, 이제. 그래도 매력이와의 우정은 변치 않을 거니까요. 야, 정말 눈물이 나오는 감동적인 발언이네요. 방금 말 취소하겠습니다. 야, 다 나가, 뒤지기 싫으면, 야. 조랭몬 씨가 생각하는 구멍님의 가장 큰 장점이 뭐죠? 돈이 많다. 장난이고요. 랭피셜, 개구멍, 돈 보고 사귄다. 장난이고.
제일 그거죠. 진짜. 네. 여자로 보는 사람이 나밖에 없다는 거? 그거 좀 대단한 발언인데요.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죠. 이게 구체적인 거 아니야? 아,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좀 얘기를 하는 거죠. 뭐 LND라 님이라든가 후주 님이라든가. 그냥 내가 사람을 좀 잘 믿는 편이라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. 네. 뭐 여자분이랑 만약에 단둘이 합방을 한다 해도 네. 불안하고 이런 게 1도 없고. 야, 그거 어려운 거거든요. 맞아. 이거 어려운 건데. 그거를 가능한 남자다. 그렇지, 맞아. 그리고 일을 자기 일도 열심히 하는데도 나를 서운하게 하지 않는 그 절충을 너무 잘하죠. 야. 날 외롭게 두지 않아. 자기 일도 열심히 하면서 네. 사랑도 계속 주고. 그거 조절하는 게 진짜 어렵거든. 그래서 여자들이 오빠! 이리야 나야! 이 소리 많이 하는 거잖아. 네. 아, 본인이 봤을 때 그걸 절충을 잘하신다. 본인이 이 업종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이해하니까는 그런 것도 좀 없지 않아 있지 않나요? 물론 내가 오빠 이리야 나야 아무리 구멍님이 남친 제가 근래 그 랭모님이 카톡하신 내용으로는 예 나 같은 여자 없다. 그래, 나 같은 여자 없어. 물론 나한테 신경 내가 다 맞춰준다. 내가 할 사람이 내가 아니지만 네 어쨌든 뭐 내가 느끼기에 부족함이 없다. 그러면은 이제 마무리합시다 이 영상을. 미친 찍고 있던 거니? 안녕하세요, 조매력입니다. 저랭만입니다. 여러분 2017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Merry Christmas and Happy New Year! Yay! 우와! 我站在角地见到你们很高兴炸鸡乌鸡 Merry Christmas and Happy New Year! Merry Christmas and Happy New Year!